대단히 기분, 아, 뭐, 당연히 대단히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사실 시즌 초반에 뭐 작년에 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계획을 잡을 적에 자, 작년엔 팀 우승했으니까 올해는 드라이버만 우승해보자.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는, 그러면 작년엔 팀 우승했으니까 올해는 팀도 우승 또 하고 드라이버 우승까지 해봐야겠다. 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그 계획 잡으면서부터 아,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가? 라는 생각,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졌어요. 이게 욕심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어서 좀, 어쨌든 계획을 잡아놓고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었죠. 근데 뭐 시즌 쭉 전반에 걸쳐서 다 너무 노력해줬고요. 뭐 팀도 최선을 다했고, 그다음에 또 지금 여기 와 있는 연구소잖아요. 타이어도 정말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행복한 해피엔딩이 너무나 많았고, 그리고 뭐 마케팅은 마케팅대로, 그러니까 이 우리 팀과 엮여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정말 지금도 그냥 뿌듯해요. 생각하고 있으면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럽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의철이, 정의철 선수가 가장 크게 흔들렸던 경기가 있어요. 1등을 해놓고 페널티를 받으면서 이 4위로 밀린 그 게임이 있었거든요. 영암에서 펼쳐진 그의 4전이죠. 그 4전 때 의철이는 페널티를 받아서 4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드라이버 포인트도 1위로 올라가고 팀 포인트도 1위로 올라가게 돼요.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고, 그래서 저희는 막 카라에 항소를 하고, 그러니까 제소를 하고 막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때 이제 아,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인트는 다 1위가 됐네?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더 팀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뭐 잘 달려놓고서 페널티를 받았고 뭔가 아무튼 좀 외부에서 봤을 적엔 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좀 더 결집되는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그 게임이 좀 외부적으로는 불안한 엑스타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야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위를 하고 있잖아, 우리 좀만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좀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게 저의 팀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, 하나의 좀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그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저희 팀 미케닉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. 그 암만 잘 타는 드라이버가 있어도 이 차가 문제가 많아 버리면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으니까. 근데 특히나 이번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팀뿐만 아니라 이번 일정은 모든 팀이 마찬가지예요. 모든 팀이 거의 기적을 만들어냈죠.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거든요.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저희도 시합을 하고 싶고 또 오래간만에 용인에서 열리고 막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 파츠가 공급되고 있는데 막 내일 시합인데 아직 파츠가 다 안 나와있고 온 파츠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막 이러니까 다들 너무나 예민해져 있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다들 아 그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. 그다음에 특히나 저희 팀은 다른 팀과 달리 세대를 운영했잖아요. 그다음에 미케닉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팀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. 근데 사실 그 비결은 이런 말 하면 좀 창피하지만 메케닉들이 잠 안 자고 정말 밤새고 약간 헤롱헤롱 거리는 정신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차를 만든 결과인 거예요. 뭐 딱히 무슨 우리가 뭐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체력 싸움이었던 거죠. 그 다음에 좀 아주 후진국형 체력 싸움이 벌어졌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메케닉들이 조금 더 강한 정신력으로 잘 버텨줬고 사실 그때 만든 그 차가 결국 이번 시즌이 다 온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집중력을 우리 팀이 발휘해줬던 것 같아요. 사실 작년까지는 경쟁사 타이어가 뭐 누가 더 뛰어나다를 떠나서 경쟁사 타이어가 좀 더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. 막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끊는다던가 뭔가 좀 이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시즌이 끝나고 겨울부터 사실 연구소와 같이 올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좀 테스트가 많았어요.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점이에요. 좀 그러니까 올해는 시즌 3월 달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
해서 진행해온 1년에 1년짜리 프로젝트였었거든요.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좀 제대로 먹혔던 것 같아요. 제대로 그러니까 목표를 이뤄냈고, 그리고 경쟁사 타이어보다 우리가 정말 잘한 게 있다면 금년도 규정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타이어를 개발해냈다는 게 가장 저희가 생각해도, 제가 생각해도 저희 타이어가 뿌듯해지는 지점인 것 같고요. 작년에는 F1이 올라가는, F1이 달릴 수 있는 서킷에서 유독 좀 약한 모습이 있었어요, 금호 타이어가. 근데 그 부분을 개선시키는 거에 큰 주안점을 뒀는데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했던 게 마지막 전 영암에서 1, 2, 3등, 그리고 4등, 5등, 6등까지 전부 금호 타이어였다는 거는 굉장히 큰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한 번도 그 F1, 특히 영암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성적을 거둔 적이 없거든요. 뭐 상대적으로 뭐 예전에 뭐 태백이나 인제나 또 뭐 중국으로 가도 주아이, 광저우, 티안마 이런 데서는 저희 타이어가 좀 압도적인 성능을 내도 뭐 상해 F1이나 아니면 영암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압도적인 성적을 낸 적이 없는데, 마지막 전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서 정말로 저는, 그러니까 팀을 떠나서 이 연구소와 같이 협업했었던 그 부분 놓고 봤을 적에는, 아, 이 1년짜리 프로젝트가 영암에서 1등부터 한 6등까지 전부 금호 타이어가 들어오면서 정말 제대로 임무를 완수했고 아름답게 끝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. 사실 저희가 매년 이제 드라이버도 그렇고 미케닉도 그렇고 매년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뭔가 변수가 생길 요소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저는 근데 최대한 변수를 안 생기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. 이 뭔가 사람이 바뀐다거나 그럼 또 다시 적응해야 되고 뭐 더 피곤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, 일단 제 목표는 뭐 라인업, 드라이버 라인업이나 뭐 미케닉들이나 다 어떤 인원의 변동 없이 그대로 이 좋은 팀워크를 계속 가지고 나가보자 라는 게 첫 번째고요. 사람이 먼저니까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주차의 경쟁력인데, 사실 금년에 이 바디카울이 굉장히 급조된 바디카울이 공급이 되면서 이게 내년도에 또 바뀐단 말이에요. 이제 경쟁력 있는 바디카울이 공급된다고 해요, 그 프로모터 쪽에서.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규정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감독회의를 매주 하고 있는데, 그 규정이 확정 지어지면서부터 사실 이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. 그래서 그 규정이 나오는 대로 인원 변동 없는 미케닉들이 합심해서 다시 정말 올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차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목표인 거죠.